안녕하세요. 핫한 분양단지만 골라 임장 대신 뛰어드리는 떴다리의 이윤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심은 많은데 직접 임장을 다니기 힘들거나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입지와 시세 등을 알아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강벨트 동쪽에 있는 최근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광진구에 왔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한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광진구는 뚝섬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강변역과 구의역 등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해 있어서 시청과 강남 등 도심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한동안 이제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어서 관심이 덜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아파트들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광진구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분양 단지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592-39번지 1원에 지어지고 있는 이곳은 한양연립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이기도 한데요. 아파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강변역 역세권 입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높이의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형은 전용 59제곱미터부터 84-130제곱미터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39가구를 포함해서 총 215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신탁이 맡았고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이 중 일반에 풀리는 물량은 68가구입니다. 청약 선호도가 높은 84타입과 130타입 위주로 일반 분양에 나오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보게 되면 84, A, B, C가 각각 6가구, 4가구, 47가구로 84 C타입이 가장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130타입도 11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보로 단지 위치까지 이동하면서 정말 10분 내에 갈 수 있는지 또 주변 입지는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여기 사세요? 저 구의역 여기 아니고 그 다음 역에 사는데 가끔 많이 왔죠 여기는. 네, 강변역 맞은편에 위치한 동서울 종합터미널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강변 우성 아파트 방면으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걸어보시죠. 보시면은 여기 단지가 위치한 주변은 보시다시피 모두 주택가입니다. 이제 그 말은 즉 기존의 풍부한 그 생활 인프라를 같이 누리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 아크로 리버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울 구남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네요. 횡단보도를 저희 건너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상권은 롯데마트 강변점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엔터식스와 하나로마트 등도 도보권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광진구청도 내년 초에 이제 저희가 오늘 가는 단지 옆에 바로 그 롯데캐슬 이스트폴 안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 업무나 이런 거 민원 업무 보실 때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군으로는 옆에 보이시는 이제 구남초가 있고 또 이외에도 양남초와 성동초 그리고 광진중학교와 광양고등학교 등도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통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미 아이들 학군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적합한 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만 올라가시면 바로 오늘의 단지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저층 빌라 주거 단지와 그리고 상점, 편의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6분밖에 안 걸렸네? 걸음이 제가 마음이 급해서 걸음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네, 저 6분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강변역 앞에 있을 때는 41분이었고 신호를 하나 건너서 올리브영 앞에 있었을 때는 43분, 그리고 여기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51분으로 딱 10분 안에 역세권 입지가 확실하네요. 먼저 이 지도 그래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 터미널이 도보 10분권인 데다가 2호선 구의역 역시 도보 10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교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입지가 이렇게 좋은 만큼 분양가도 중요하겠죠? 분양가는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평당 4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 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저 뒤에 보이시는 곳이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여기가 분양가 평당 4천에 분양이 됐는데요. 작년 7월에 분양할 때만 해도 고분양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작 청약 결과를 열어보니까 전 타입이 1순위 마감 성적을 거둘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동일한 입지인 만큼 비슷한 청약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고 48층에 1000세대가 넘는 이스트폴에 비해서는 단지 세대수가 조금 작아서 그 점은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 단지 경쟁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이 단지가 속한 구의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향후 호재와 전망, 장단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구의동에서 10년 넘게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윤종은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네. 아이파크 단지의 네. 특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시 그 모아주택의 그 착공 1호 사업지로서 그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4개 동에 총 215세대로 이제 HD 현대 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은 프리미엄 아파트고요. 네. 면적별 세대수로는 59제곱미터가 24세대, 84제곱미터가 166세대, 130제곱미터가 25세대이면서 이 중 조합원을 제외한 68세대가 일반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24년 6월 일반에 일반 분양이 되면은 26년 8월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호재도 단지 호재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여기 사업지 맞은편에 23년도에 분양을 성공한 그 대단지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25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청 청사, 그 다음에 보건소 등이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구의동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3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현재 이제 25년 말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동서울터미널이 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동서울터미널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이마트 본사와 신세계 그룹 계열사 등 또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면 향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동네의 입지나 뭐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건데 네네. 향후 전망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세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구의동에 올해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현재 이제 구의동을 중심으로 자양동, 광장동 아파트들이 80년대부터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옆 그 자양 한양 아파트와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가 현재 이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재건축이 이제 현재 추진이 되더라도 최소 한 10년간은 200세대 이상의 새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현재 부지가 없어요. 구의동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르는 건축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이제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가는 현재보다 낮아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 주변에 구축 아파트 시세가 84제곱미터로 강변우성 아파트와 현대 7단지 아파트가 한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근데 현재 그나마 지금 동서울 터미널 개발 호재로 인해서 현재 물건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건너편으로 해서 대단지인 현대 프라임 아파트와 그다음에 2단지 아파트가 14억 5천에서 15억 5천 정도로 이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광진구가 뭐 네. 투자로 봤을 때도 괜찮겠죠? 네. 광진구는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이 청약을 하셨을 때 1년 이상의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년 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실거주의 의무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아까 그 단지 공사장에서 지금 구의역 2번 출구까지 걸어서 도보로 도착을 했는데요. 시간상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 역세권입니다. 5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6월 1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11월로 계획 중인데요. 오늘 함께 둘러본 랜선 임장을 통해서 청약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핫한 청약 분양 단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떴다리의 이윤화 기자였습니다.